네, 10월 30일에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이고요.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를, 첫 번째 이창용 총재 발언이죠. 고려하연 유통주 비트코인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금 국정감사 어제 한국은행 국정감사 했는데 이창용 총재가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단 말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전면 부양책. 경기 굉장히 안 좋은데 전면적인 부양책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한은 총재가 전면적인 부양책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은 결국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소극적이겠다,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얘기가 상통합니다. 금리 인하가 가장 넓은 범위의 이 부양성 통화 정책이니까요. 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들 살펴보면 올해 성장률이 당초 한은이 예상했던 2.4%가 아닌 2.2%에서 2.3%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와 같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했던 전면 부양책 필요 없다는 발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것은 우선 추가 금리나 신중론, 적어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기준금리는 안 내려가겠구나라는 점과 함께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는 한국 경제 침체론을 부정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 총재는 아직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이 잠재 성장률보다 우리나라의 실질 성장률이 아직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민간 소비와 같은 내수가 예상대로 회복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부분 살펴보면은 환율 관련해서는 최근 강달러 위기 상황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달러가 조금 더 높아지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 하느니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자원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평기금 같은 거 정부가 갖다 써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1,400원 이런 식으로 달러원 환율이 높아지면 하느니 액션이 나올 가능성을 시장에 던져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일종의 구두 개입을 한 셈이죠. 네, 우리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 정도 있죠.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내수 경기는 상당히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맞습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자 11월 말로 예정된 우리 통화정책 회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0.25 정도 또 낮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으니까 조금 천천히 낮출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고려 아연 이슈 입니다. 어제 주가 급등하는 거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154만 원까지 고려아연이 찍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오늘 긴급이사회 개최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안건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있죠. 일단 한국경제신문 단독이기도 했었는데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었던 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우리 사주조합에 넘겨서 의결권을 부활시킨 다음에 이 자신의 쪽으로 몰아오는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이 우리 사주조합에 넘길 수 있는 자사주 규모는 한 1.4%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시세 갑자기 이제 황제주를 뛰어넘으면서 100 몇십만 원까지 확 올라갔던 이 시세를 고려하면 3,700억 원은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1.4% 지분의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면은 고려 아연 측의 지분은 36.86%까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영풍 MBK 측과의 이 지분 차이가 1.5%포인트 이내로 좁혀지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대신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이런 만약에 자사주를 우리 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배임 가능성 없냐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에 넘기느냐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넘기는 것 자체가 배임은 아니냐. 왜냐하면 2004년에 신한종근 관련해서는 이거 배임이라는 판정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임 문제를 고려아연이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도 하나 따져봐야 되겠고요. 이게 하나의 영풍 측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 매수 위에 남은 것들은 결국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금 4% 정도 아마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투심을 어떻게 고려아연이 붙잡을 수 있는지 혹은 영풍 쪽으로 돌아갈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경영권 분쟁이 이사회 이후에 본격 표대결로 지금 넘어가게 될 정도로 양측 간의 표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려아연 자사주를 우리 사주에 싸게 넘기니까 뱀 이슈가 나오겠죠. 지금 너무 비싸졌다는 말도 됩니다. 예, 싸게 넘기면 이제 최윤범 회장 측이 경권을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게 넘기면 배임 가능성이 뭐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사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 적은 상태에서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표대결에서 박빙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영풍 정밀 보면 다시 제자리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유통업체 업권별 매출 동향 요거를 매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저 자료를 공개를 합니다만 어제 또 공개가 됐죠? 예, 어제 공개가 됐는데 증권가에선 관련해서 이 경제를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나와서 이런 것들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이 9월 주에 유통업체 매출 동향 보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6.7%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형마트라든가,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SSM,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곳들은 전년 대비 0.9%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은 15.7% 상승을 했죠. 그리고 유통기업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매장들 보면은, 대형마트 같은 경우가 6.5% 또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백화점과 편의점은, 매출이 같은 기간 상승을 했고, 기업형 슈퍼마켓 2.7% 정도 마이너스를 겪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 9월에는 보통 추석 효과가 있습니다. 추석 효과가 있어서 9월 말이라든지 10월 초에 있으면 미리 이제 물품들을 사거나 돈을 쓰는 형태가 벌어진데 이번에는 추석이 9월 17일이었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8월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역으로 추석 효과를 제대로 누르지 못한 탓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숫자가 나왔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유통업체 실적이 그렇게 부진했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9월에 이 매출이 오프라인 쪽에서 감소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 추석에 따른 영향 그리고 무더위가 좀 길게 갔지 않습니까?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의류가 좀 덜 팔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봐야 될 게 온라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매출이 49.9%까지 그러니까 50%까지 육박을 했는데 전년 대비 한 4%포인트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더위 때문에 옷이 좀 덜 팔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덜 팔린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옷과 같은 사치재 사는 거를 점점 줄이는 것 아닌가 날 더우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잘 됐다 이러면서 사야 될 것들 잘 안 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IBK 투자증권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점유율이라든가 판매 추이들 보면은 온라인 쇼핑 자체가 결국 여러 가지 뭐 중국의 알리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네이버와 쿠팡 이강 체제로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좁혀지는 느낌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각각 점유율 경쟁이 점점 덜해질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오프라인 매장 갖고 있는 이마트 쪽에는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경쟁이 완화가 되니까 오프라인은 이제부터 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 의견을 내놨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까 이 경기 둔화랑 비슷한 의미인데 방어주들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들을 보면은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쇼핑도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이 한국투자증권이 의견을 냈습니다. 아, 네. 좀 역발상 그런 네. 의견들이 좀 나오네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한 추세인 것 같고요. 어쨌든 편의점도 지금 요즘 편의점 많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좀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할인점 판매도 많이 늘었는데 증권가에서는 대형 할인점 그런 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네요. PBR 0.16의 마법 이마트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키워드 비트코인입니다. 워낙 요즘에 핫하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간밤에 1억 원을 우리 시장에서도 돌파를 했죠. 예. 1억 원 돌파하고 이제 7만 3천 달러 이제 완전히 넘어선 모습입니다. 아까 장시영 차장께서 지켜줬지만 이 정확하게 이제 숫자들 조금 보면요. 비트코인 10월 상승률이 13% 정도 됩니다. 이게 주요 세계 자산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금리 요새 핫했잖아요. 금이 그런데 금리 인하 이후의 상승률이 한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까지는 못 올라간 거죠. 그래서 주요 자산 가격 가운데 비트코인이 지금 가장 핫한 상황이에요. S&P 500 미국의 증시도 좋다고 하지만은 지금 10월 들어서는 1% 상승하는 수준이거든요. 요인은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이
대선 앞두고 이제 투자 심리 상승한 건데 원래는 트럼프 관련 자산으로 묶였다가 최근에 카멀라 해리스의 정책들이라든가 지금 얘기들 들어보면은 미국의 정부가 누가 되든 부채를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준으로 수단으로 이 비트코인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면서 기관들의 투자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보니까 비트코인 전체 시장에서 현물 ETF가 차지하는 비율이 벌써 5%까지 상승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기관들이 바로 쉽게 돈을 빼지 않을 대규모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겠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그래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인지를 봐야 되는데 간밤에 미증시에서도요. 계속 이 7만 3천 달러 돌파하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위지트 우리나라에서 이 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곳들의 동력도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어제 14% 넘게 급등을 했네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